네. 오늘도 꿈 얘기할 건데. 꿈 얘기. 좀 무겁습니다. 터지나 피는 부슬부슬하고 마음이 심란한데. 많이 무겁습니다. 이게 이런 꿈이 꼭 있을 것 같아서요. 응. 사람이 이제 하늘나라 가기 전에 응. 전에. 응, 그렇지. 꿈. 응. 있지. 분명히 있다고 어, 있어. 그리고 본인도 이제 돌아가실 때 되면은 본인도 알아. 알고 또 만일에 본인이 갖다 알면서도 이제 얘기는 안 하는데 또 주변 사람이 또 꿈을 꿔주고 주변 사람이 이제 예를 들면 진짜로 이제 이거는 내 얘기해도 될까? 네. 그럼. 우리 이제 친정 아버지가 이제 위암으로 돌아가셨는데 수술 그런 것도 안 하셨어. 안 하시고서는 그냥 멀쩡하시고 아프셔서 그냥 좋다는 약만 인삼이니 뭐니 해갖고 많이 이제 해드렸어. 그랬는데 우리 사위가 한날은 그러더라고. 어머니 왜 나는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어요. 그래. 그래서 왜? 그랬더니 할아버지가요. 그때는 우리가 이제 2층 집이었었거든. 근데 주택에 사는데 할아버지가요. 우리 집으로 오셔갖고 2층 계단으로 갔다 올라가시더라고요. 하얀 옷을 입고 이래. 그래서 내가 아유 이게 이제 안 좋구나. 아 친정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시려나 보다. 내가 그래서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려나 보다. 내가 그랬지. 그러고는 준비를 해야지 되겠다고. 우리는 무속이니까 또 알잖아. 그래서 이제 준비들은 동생한테도 이제 이달에 아버지가 좀 안 좋으니까는 멀리들 가지 말고 항상 같이 온 데 있어라. 연락하면 바로 올 수 있게끔 그렇게 이제 해놨었거든. 그랬는데 딱 이제 사위가 그 얘기를 하는 거야. 그래서 아 돌아가시겠구나. 내가 그랬어. 그러고서는 있으면서 내가 그랬지. 야 2층으로 올라가셨다고? 그러니까 2층으로 올라가시더래. 그러면은 영화실 2층으로 잡겠지 뭐. 내가 이제 그런 거야. 그랬는데 진짜 그 다음날 이제 친정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돌아가셨는데 이제 그 병원에 이제 지하도 있고 이제 1층도 있고 뭐 2층까지 있어. 있는데 이제 우리 동생이 있다가 1층으로 예약을 한다고 했더니 1층 예약이 안 되더라는 거야. 그래서 영화실을 2층으로 했어. 그러니까는 내가 그랬지. 우리 사위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2층 제가 영화실을 갔다 2층으로 됐다고 그랬지. 그랬더니 아니 그렇게 돌아가신 거 아주 정확하게 갔다 꿈을 꿨다는 거야. 그러고 나는데 우리 딸은 또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면서 할아버지 왜 그 버스 타냐고. 그 버스는 부산 가는 버스야. 그리고 야단하라니까 들은 척도 안 하고 차에다가 딱 올라 타시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벌써 이 식구들한테 선몽을 해준 거 아니야. 그 이제 선몽을 해서 줬고. 그래서 그게 무시 못해. 근데 그 꿈을 본인이 꾸는 게 아닌 주변에서 꿔주는 거. 그렇지 주변에서. 그러면 아 이제 무슨 일이 있겠다 이제 그리고 이제 이상하면은 손님들이 전화가 올 거 아니야. 네. 그럼 선생님 우리 아버지가요 배를 타고서는요 낚시 간다고 배를 타고 갔어요. 그러는 거 아버지가 멀쩡한데 그래 그럼 배 타는 건 내가 안 좋은 건데 저승문 열고 가는 건데 그랬더니 아줌마 나이 70인데 건강하신데요 뭐 이랬는데 그날 나가셔갖고 낚시 가셔갖고서는 돌아가셨어. 응? 그러니까 이 자식한테도 꿈을 꾸고 또 돌아가실 사람들은 뭔가 행동이 이상해. 가만히 이제 이렇게 눈여겨서 보면은 손 하나 깜짝 안 하던 사람이 무슨 어디 가려고 준비를 하는 것처럼 당신 옷을 다 꺼내서 정리를 해갖고 이렇게 보자기를 갖다 나중에 말하자면 당신 돌아가시면 입히려는 식으로 아직 갖다 멀쩡한데도 그걸 싸놓는다니까. 그러면은 아니 왜 갖다 그 옷을 왜 싸내고 나중에 나 죽으면 이거 깨끗하게 빨아놨으니 이거 입혀줘 이런단 말이야. 그러면 식구들은 기분 나쁠 거 아니야. 그럼 본인은 벌써 안 되는 거야. 그 양반은 뭐를 꿈으로 선몽을 했고 받았기 때문에 그렇단 말이야. 그래놓고 고무실을 깨끗하게 닦아서 부뚜막에 놔. 여자가. 그러면 벌써 이 양반은 준비를 하는 거거든 깨끗하게. 응? 말하자면 당신이 이제 조상님 이제 앞으로 가려고 이제 준비하는 과정.
이런 이제 꿈을 꾸고 미리 유언하듯이 하고 그러니까 이 돌아가시는 분들은 그걸 알더라고. 그리고 벌써 이 또 이제 고숨이 끊어지는 분들은 야 저기 갔다 여 사자님이 나 데리고 가려고 저기 있다 그러고 야 너네 아버지가 대문 바깥에서 나보러 이제는 어 여보게 이제 가게 갑세 하고서는 저렇게 손짓한다. 나 아버지 쫓아갈 거다. 부인들이 꿈으로 딱 선몽을 받으니까는 돌아가시는 사람들은 벌써 알고 있는 거야. 그리고 남이 꾸는 이제 꿈도 있지만 뭐 그런 저기들이 많더라고. 보면은 꿈들을 자기들이 꿔가지고 뭐 긴 버스를 타고 뭐 아니면은 뭐 새카만 저기 뭐 승용차를 타고 간다든지 하얀 승용차를 탄다든지 특히 이제 버스 타고 혼자 가는 거. 어. 그런데 뭐 또 기적적으로 또 신기한 거는 이제 어떤 사람이 있었냐면은 이제 돌아가실 준비하라고 다 준비를 하라고 그랬어. 그래갖고 이제 운명하시는 거 보려고 다 준비를 했는데 그 집에 이제 손주가 꿈을 꿨는데 할아버지가 버스를 타고 가다가 중간에서 갔다 문을 탁 열고 뛰어내리더라는 거야. 근데 준비를 돌아가실 준비를 다 하고 그랬는데 이 할아버지가 기적적으로 깨어났어. 또 그런 저기도 있더라고. 그리고 내가 이제 돌아가실 분들은 미리 내가 아신다는 거. 그러기 때문에 알게 모르게 뭐여 갑자기 뭐 사고로 돌아가시는 사람들은 뭐여 그렇게 준비 과정이 없겠지만 또 이제 그렇게 자기가 돌아가실 거를 아시는 분들 병 속에 있다가 그런 분들은 뭐 살아계실지에 대해 정의를 또 하시더라고. 제사님은 제사 뭐 줄 사람 또 이렇게 하고 깨끗하게 하고 가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지 않는 분들이 있고 또 무슨 집에 갔다 이 안 좋은 일이 있으려고 하면 멀쩡한 사람이 사고로 돌아가시고 이런 거는 이제 뭐 하다못해 남들도 꿈을 꿔. 내 식구가 못 꾸고 본인이 못 꿔도 돌아가실 이 꿈은 또 남도 꿔주더라고. 사람이 살면서 어느 누구나 이제 한 번은 가는 건데 남은 여생 그냥 멋있게 다 정리정돈하고 갔으면 좋겠어. 그냥 갑자기 돌아가신 양반들 그런 사람들 보면은 마음이 아프고 또 오늘 또 이상하게 또 이제 돌아가실 분들 저승사자 이제 뭐 이런 거를 또 말을 또 하고 보니까 마음이 좀 그냥 가라앉네. 아휴, 좀 그래. 여러분 잘 보셨나요? 잘 보셨다면은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부탁합니다.